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캠핑 관련주를 준비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캠핑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 주위를 보더라도 굉장히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캠핑이 등산 그리고 골프와 함께 코로나 때 즐길 수 있는 어떤 스포츠로 떠오른 것 같아요. 골프도 약간 야외에서 한다는 것 때문에 뭐 농구나 이런 동호회들도 많이 있었지만 실내에서 몸을 부딪히고 약간 호흡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스포츠보다는 골프가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 등산. 등산은 혼자도 할수 있고 굉장히 넓은 산에서 뭐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산 관련주, 골프 관련주가 굉장히 떴어요. 아웃도어가 부활을 하고. 근데 거기에 발맞춰 이제 캠핑 문화도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뜬것 중에 이제 이런 스포츠들이 굉장히 주를 이뤘습니다. 뭐 골프 같은 경우야 사실 뭐 많이 종목이 많아졌어요. 그 사이에 골프 관련주들이 의류주들도 있고 네. 골프 용품 만드는 업체도 있고 이렇게 많아졌는데 캠핑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골프 관련주보다는 약간 좀 시가총액이나 이런 인지도 면에서 아직 약하죠. 왜냐면 등산 쪽은 아웃도어, 뭐 영업무역이나 이렇게 해서 아웃도어 쪽이 원래 강하게 있었고, 골프 관련주는 골프존이 상장을 하면서 대표 주식으로 많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캠핑 관련주는 약간, 캠핑 관련주라고 딱히 하기보다는 다른 뭐 의류 업체나 어디 그 무슨, 전자제품 업체에서 조금씩 뽑아와가지고 그거를 캠핑 관련주로 묶는 그 정도거든요, 지금은 사실. 근데 이제 캠핑의 인기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골프 관련주처럼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은 캠핑 월드 와이드라고 아예 지금 그 종목이 큰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좀 골프존처럼 그렇게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캠핑 관련주 하게 캠핑 전문 업체가 상장되어 있다기보다는 그쵸? 캠핑 관련 그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캠핑 용품 쪽을 뭐 자회사 갖고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골프존 같은 회사가 캠핑 쪽엔 없습니다. 나중에 뭐 캠핑존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캠핑이 2020년 캠핑 산업 규모가 전년 대비 90.1%니까 거의 100% 성장에 가까운 놀라운 성장을 보였고요. 캠핑 이용자 수는 34%. 등록 캠핑 장수는 5.8% 증가했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평균 캠핑 횟수가 5.1회가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2년이 되었으니까 자료는 항상 그 연도를 종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 뒤처지게 되겠죠. 2020년이면 재작년이 되었어요, 이제. 그럼 이제 전년도 대비라는 것은 재재작년 대비해갖고 오른 거겠죠. 전년도 대비라는 것은 2019년을 의미하겠죠. 2019년 대비 34.2% 증가했다. 2020년이. 2021년은 더 증가했겠죠. 2020년 자료를 이제 종합해서 여기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자료, 한국 캠핑산업협회랑 이런 데서 제출한 자료에서 백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캠핑 1회 시 지출하는 비용이 39만 4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니까 2019년이겠죠. 2019년 대비 2020년이 33.6%. 99,000원, 10만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네. 40만 원 정도 쓴다는 겁니다. 1인 기준으로 지출 비용은 12만 3,125원. 그래서 2019년 대비 39.4% 증가했다. 그리고 캠핑 이용자 1인당 연간 캠핑 비용이 62만 7,938원. 해서 2019년에 33만 5,629원을 썼는데 29만 2,309원을 더 써서 87.1%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나온 이 캠핑 산업의 자료를 따르면 2019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급성장한 자료가 나왔고요. 그럼 이제 2022년도에 또 이제 2021년도 자료가 곧 나오겠죠. 2021년도는 아마 2020년도보다 더 성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캠핑 문화가 계속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즐길 수도 있고 가족 단위가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캠핑 문화 자체가 더욱더 도입이 되어서 즐기는 사람 자체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캠핑 문화 쪽이 커지고 나중에 캠핑 관련주가 이제는 캠핑, 정말 캠핑 전문 업체가 상장해서 IPO를 하는 그 시기도 이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캠핑에 대한 이제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캠핑 관련주라고 하면은 사실 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국은 지금 캠핑 월드 홀딩스라는 캠핑 전문 업체도 상장되어 있고요. 예. 캠핑카 전문 업체도 상장되어 아, 있습니다. 캠핑카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없네요. 그 미국은 THO라고 티커 소이 인더스트리스 이게 캠핑카 전문 업체고요. 그다음에 캠핑 월드 홀딩스 아예 이름에 있죠. CWH입니다. 캠핑 전문 업체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캠핑 전문 업체, 골프존처럼 그런 업체는 상장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캠핑 전문 그 용품을 만드는 업체, 뭐 파세코를 들수 있겠는데 이게 뭐 캠핑 전문 업체는 아니죠. 파세코는 여름에는 그 서큘레이터도 팔고 창문형 에어컨 팔고 그리고 겨울에는 난로, 등유 네. 난로 같은 걸 팔고 그러니까 생활 가전 업체입니다. 한경희 생활과학이라던가 뭐 LG전자의 가전 부분이라던가 뭐 신일전자라던가 이런 쪽에 해당되는 그렇죠?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겨울철에 난로를 파는데 그중에 캠핑 난로가 파세코의 캠핑 난로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캠핑 관련주로 분류가 되곤 합니다. 1974년에 석유 난로 심지 제조업체로 시작해서 2000년대에 캠핑 난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캠핑 문화가 굉장히 그 알려진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캠핑을 하던 때라 캠핑에 대한 문화 자체의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캠핑 난로를 판매를 한 것은 다 외국에 판매를 했고요. 여기서 발 빠르신 분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조금씩 들여오던 거를 아, 파세코가 이쯤이면 이제 우리나라도 커지겠다. 그게 10년 뒤였어요. 2010년에 캠핑 난로를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해서 이제 캠핑족들이 더 이상 해외 직구로 어렵게 파세코 난로를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거를 밖에서 사오는 일은 없어졌다. 그래서 2010년부터 캠핑 난로를 팔았고요. 최근에 가장 제일 그 최상위 호환으로 나온 그 난로는 캠프 29. 캠핑 난로 중에 최상위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10평 정도에 달하는 난방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캠핑족들에게는 아주 좋은 거죠. 10평 정도면은 오, 요즘에 1인 10평이 그렇게 가구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네, 요즘에 1인 예. 가구 혼자 사는 저기 집들 보면 10평대에도 지금 나오거든요. 뭐 25평은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들 4인 가족 기준이고 1인 가족들은 10평대. 그러니까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불멍이 워낙 유행이기 때문에 불멍을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불멍창이 딱 한가운데 박혀 있어요. 근데 그게 2500도씨에서도 견디는 특수 소재 마이카로 되어 있어서 불멍을 아무리 뜨겁게 즐겨서 하더라도 그게 뭐 깨지거나 이럴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투시창이 크기가 기존 제품 대비해서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불멍을 제대로 즐기면서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10평을 대류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커버를 할수 있는 그 기본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품절이다. 요 파세코의 자사몰에 들어가도 품절이고 네이버나 뭐 이런 오픈마켓 11번가 이런 데 가도 다 품절인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면 기다리거나 아니면 지금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올라온 거 그거 직거래 하셔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세코는 지금 겨울 동안 그 캠핑 관련주로 조금 이제 편입이 되었다가 또 이제 캠핑 전문 업체는 아니니까 또 여름 초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또 서큘레이터 창문형 에어컨으로서 여름 관련주로 변신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캠핑 전문 업체가 상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 가전 중에 겨울에 쪽 캠핑 쪽으로 관련된. 근데 파세콘 또 여름 되면 여름 관련주로 변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멘텀은 너무 여름은 일찍이잖아요. 뭐 폭염이 이번 여름이 최악의 폭염이 예상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한 5월 달부터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캠핑 관련주로 모멘텀이 지금 불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름 관련주로 움직인다고 하기에는 지금도 아직도 좀 추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모멘텀은 섣부른 것 같고 지금은 분명히 캠핑 관련주로 파세코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캠핑 관련주로 일단 파세코 먼저 난로를 먼저 개발을 했던 업체인데 다른 업체들은 캠핑 관련주로 뭐 없을까요? 신일전자도 캠핑 관련주입니다. 네. 네, 신일전자도 똑같습니다. 여름에는 서큘레이터, 그리고 똑같이 따라가지고 창문형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이 파세코가 히트를 치니까 다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겨울에도 신일전자도 똑같이 지금 히터를 만드는데 히터가 그 원래 뭐 저기 관공서나 그 교육기관이나 이런데 교실에 설치되어 있다가 히터가 얘네도 이제 캠핑 쪽이 커지니까 캠핑 히터를 만들었어요. 신일전자도. 그래서 신일전자도 똑같이 지금 파세코랑 캠핑 관련 캠핑 난로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겠습니다. 둘이 똑같아요. 여름엔 여름 관련주, 여름 가전 관련주, 겨울엔 겨울 가전 관련주. 네,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네, 신일전자까지 알아봤는데 감성코퍼레이션은 어떻습니까? 네, 감성코퍼레이션 또 다른 거죠. 얘는 옷을 만드는 업체고요. 네. 감성코퍼레이션은 원래 버추얼텍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감성코퍼레이션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자회사의 대부그루가 있는데 일본의 스노우피크 본사랑 라이선싱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국, 중국, 대만의 판권을 보유한 상태로 스노우피크 어페럴이라는 그 요 저거 저기를 전개하고 있다. 지금 아웃도어에서 조금 떠오르는 왜냐하면 영업무역이나 다른 뭐 디스커버리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일상복에서 아웃도어를 추구를 했었는데 예. 얘는 지금 그냥 캠핑 전문 그 아웃도어로 나와서 약간 결이 다르게 나왔어요. 약간 루루레몬처럼 네. 그런 식으로 루루레몬은 요가복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한쪽을 파는 거죠. 그 레깅스를 입는 곳이 많은데 루루레몬은 요가복만 했죠. 스노우피크 어피럴도 마찬가지예요. 영업무역은 일상에서 입는 그게 뭐 등산복의 컨셉이지만 솔직히 히말라야에서나 입을 거를 우리는 배달원들도 다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랑은 결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배우 류승범 씨가 모델이고요. 여행과 레저, 문화생활을 중시하는 3040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근데 뭐 이게 호불호가 갈리긴 하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약간 그 류승범 씨에 대해서 패셔니스타를 인정할 수 없다. 뭐 그런 의견이 있던데 뭐 개인적인 다들 생각이니까. 배우 류승범 씨는 전속 모델로 발탁되어서 어쨌든 아웃도어의 그 매력이 조금 여기 맞는다고 생각해서 모델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스포티한 매력을 가진 글램프 다운 자켓 이게 있고요. 그리고 그 컴퍼트, 캠퍼트 다운 자켓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헤비아우터라고 그 류승범 씨 입은 거 보면은 되게 무거워 보이고 엄청 큰 약간 미쉐린 타이어 그 캐릭터 있죠. 그것처럼 네. 되게 거의 그 옛날에 노스페이스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빵빵 식빵같이 네. 식빵같이 생겼어요. 식빵처럼 뽕글뽕글한 그게 인기가 있거든요. 주로 그 거기 잡지에도 보면 주로 그걸 입고 나오세요. 거기에 이제 뭐 옛날에 막 닥터 마틴 같은 그런 스타일의 그 저기에다가 단화에다가. 단어 아니죠. 그 신발에다가. 그래서 헤비아우터가 완판 행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2020년에는 90개의 매장수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130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봄, 여름 시즌 들어가면은 키즈를 이렇게 추가한대요. 그러면 키즈가 잘 되는 거는 다른 데서도 다 아시죠, 지금? SJ그룹에서 지금 칸골보다 칸골 키즈, 칸골이나 헬렌 카민스키보다 칸골 키즈가 엄청나게 성장성이 더 높은 거 몇백 프로가 나오죠. 그리고 저기 FNF에서도 MLB보다 MLB 키즈의 성장률이 더 높죠. 키즈를 지금 굉장히 같이 다니면서 왜냐면 이게 또 캠핑 같은 경우에 방송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얘도 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간다. 그거를 또 방송에서 똑같이 그 실행해버리니까 장윤정 씨랑 둘이 가가지고 그렇죠? 그 장윤정 씨 그 애기 여자 애기가 계속 마시멜로우를 정신없이 먹잖아요. 그 캠핑카 타고 가가지고. 그럼 또 그거 보고 또 간다고요. 이제 캠핑카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봄, 여름 시즌에 만약에 키즈 라인업을 추가하게 되면은 그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죠. 나도 애기한테 캠핑 옷을 입혀가지고 또 저렇게 즐겨야겠다.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즈 라인업 추가되는 게 또 이제 그 하나의 모멘텀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 지원금을 이제 축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90개까지 늘릴 동안은 이제 오프라인 개설을 할 때 가맹점주들한테 지원금을 줘서 빨리빨리 더 그 활성화되게 했는데 이제 100개 정도가 되니까 가맹점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본사에서 축소를 한대.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축소돼서 좋지 않은데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이제 많이 남게 되겠죠. 지원금을 줄여버리니까. 그래서 지원금을 줄인 상태에서 100개 이상으로 넓히고 키즈 라인업을 추가한다.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의 그 스노우 피크 어페럴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더라고요. 그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캠핑계의 에르메스라고 약간 그 요가복의 샤넬 루루레몬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네. 요가복의 샤넬은 루루레몬, 캠핑계의 에르메스는 스노우피커 어페럴이라고 뭐 요런 식으로 가시던데 뭐 그거
그 싫어하시는 분은 또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붙은 이유가 가격대가 이제 비싸고 대신에 뭐 좋은 소재를 썼다고 하니까 그만큼 만족하시는 분은 또 만족을 하고 유승범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그런 매력에 또 빠지셔서 사겠죠. 근데 어쨌든 이 그 캠핑 옷부터 시작해서 캠핑 난로까지 지금 이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가족 단위가 더 많아져요. 그동안 혼자 즐기다가 아마 이게 4월 말까지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굉장히 캠핑이 어떤 피크를 칠 것 같기 때문에 여름 계절 관련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한 5월 초, 4월 말까지는 모멘텀이 계속 살아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감성 코퍼레이션은 캠핑 전문 이제 의류 업체인데요. 자, 이렇게 캠핑의 인기를 끌면서 전문 업체도 등장을 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좀 아웃도어 업체들도 이쪽 분야에 좀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영어 무역도 그래서 저기 산린이들이 나타나고 캠린이들이 나타나서 네네. 아웃도어가 부활을 지금 했죠. 그래서 영어 무역도 좋고 네,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고 아웃도어가 이쪽으로 다시 부활을 지금 했습니다. 네. 한동안 안 입다가 네, 등산하고 캠핑이 뜨면서 아웃도어가 부활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노스페이스도 보면은. 노스페이스 가시라는 그 래퍼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온 이유가 노스페이스의 부활과 함께 노스페이스 가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노스페이스랑 디스커버리 이런 쪽도 부활을 하겠죠. 근데 이제 스노우피크 어페럴은 여기 전문이니까 좀 더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웃도어 업체들도 이 캠핑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업체들의 실적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파세코는 아마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올 겁니다. 네. 네, 사상 최고죠, 지금. 2018년에 1,400억 매출이었는데 지금 2,269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3억이었는데 226억. 자, 엄청나게 성장했죠. 네. 그 파세코가 테마주라고 생각하는데 테마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테마주가 아니고 PER도 13배로 안정적이고 정말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통 지금 3년의 흐름을 보면은 네. 딱 5월 달까지 급등하거든요. 지금 딱 그 시기가 만약에 이게 이 규칙이 물론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다 그렇게 갔어요, 지금까지. 지금 3월, 4월이 가장 피크를 쳤어요. 지금 다. 3월에서 5월 그 사이에 2019, 20, 21년에 다 그 시기에 피크를 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겨울에서 여름, 초여름 들어가기 그 바로 직전이죠. 여름 직전까지네요. 그러니까 딱 겨울 관련주로 엮여 가지고 초여름에 폭염 나온다 그 뉴스 딱 나올 때 그때 그러니까 밀짚 모자를 겨울에 사가지고 여름에 밀짚 모자를 이제 많이 쓸 거라는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팔면은 다 맞았어요 지금까지. 또 지금 그런 징조가 또 보이고 있고 지금 이거 3월달에 징조가 또 그래서 지금 그런 징조가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그렇게 하려는 그러니까 파세코가 테마주는 아니고 분명히 실적주인데. 그렇게 엮여 있는 것 때문에 수급이 항상 그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는 경향이 지금 굉장히 있다, 성질이. 그걸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성 코퍼레이션도 완전히 그걸로 살아났죠. 감성 코퍼레이션 원래 그 전에 버추얼텍이라고 이제 이 그 IT 저기였잖아요. IT 기업인데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주가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치솟잖아요. 그게 스노우피크 어페럴을 인수해가지고 예. 그 2월 달부터 전기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2018, 19, 20에는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만 바꾸면은 사실 그거죠. 간판 갈기 이른바 그런 거 있거든요. 잘 안 되니까 그냥 간판 갈아가지고 사명 딱 변경하면 사람들이 뭔가 새 회사 같아가지고 그냥 잠깐 오르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물량 정리하려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기본에 이제 간판을 갈면서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 그러면 그건 정말 저기에 맞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지금 매출액도 2018년에 89억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거의 500억 나왔죠. 그리고 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나왔냐면은 그 전에 이제 IT 기기나 팔다가 이제 그 산업이 안 되니까 계속 저점을 깨면서 지금 이게 길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하면 2002년에는 11,000원대 있던 게 2분의 1, 5분의 1 토막이 나질 않나 485원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거의 이제 뭐 부도 상태, 그렇죠? 485원짜리면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때 485억 원 갔어요. 동전주잖아요, 동전주. 동전주까지 갔다가 네. 여기서 극적으로 살아나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 그거예요. 작년 2월 달부터 스노우피크 어페럴을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명 변경하고 네. 스노우피크 어페럴 사업하고 그 전개한 2, 3월부터 네. 여기서 또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그 전개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딱 봐도 뭐 분석할 게 스노우피크 어페럴 때문에 저렇게 됐네. 그게 그냥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봐도 10개월 선에 지금 딱 이제 한 4개월 정도 조정을 하면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10개월 선 정도에서 다시 이제 또 여기를 지금 마지노선을 해서 공략해보면은 10개월 선이 깨지면은 손절하면 되고 안 그러면 위에 이제 상승 N자로 해서 윗부분이 열려 있으니까 좀 좋은 모습이겠죠. 그리고 2018년부터 아까 4년 내 최고 매출액에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2018년 가격은 2,935원에 있거든요. 제일 최고가가.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4년 내 최고 실적이면은 그냥 딱 정상적이라면은 여기는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게 저 더 마진이 더 이제 많이 남을 거예요. 아까 네. 전에 지원금을 축소하기 시작하니까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이 더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영업이익 흑자 행진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뭐 요런 것도 약간 바닥 턴어라운드 부분에서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세코는 실적이 계속 호전되는 주식으로 좀 안정적인 걸로 노려보시는 거고 감성 코퍼레이션은 완전히 바닥을 쳤다가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면서 완전 빨간색 마이너스에서 파란색으로 전환되는 그런 거 노리시는 분들에게 좀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예, 파세코는 실적 호전 그리고 감성 코퍼레이션은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분석을 해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